충성 촬영예술사 김창복입니다. 자, 오늘은 봉고쓰리가 또 잘 아시는 지인분이 이거 이제 딴 데서 지금 멀리 가서 점검을 했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수리를 해도 잡히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셨어요. 근데 제가 스캔으로 찍어보니까 연료 공급 이상, 예, 또는 저런 멘트가 뜰 때 또 어떤 거냐면 연료 압력 낮음,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료 공급 이상이 생기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할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료 필터입니다. 자, 연료 필터가 우리가 그 평상시에 연료 필터를 교환을 해서 바로 버리지 말고 연료 필터 내부에가 어떤 내용물이 들었는가, 물이 들었는가, 아니면 이물질이 들었는가, 아니면 쇳가루가 들었는가에 따라서 각각 점검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연료 필터를 교체를 할 때는 어떤 이물질이 막혀 있는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연료 공급 압력 이상이 연료 공급 이상이 있다든지 연료 압력 낮음이 뜨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인젝터입니다. 자, 인젝터에 보면은 리턴 호스가 있죠. 지금 R엔진 같은 경우는 어떤 차들은 압력이 꽉 차서 그 리턴 양을 제대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봉고 3를 가지고 자 인젝터 그에서 마모가 돼가지고 노즐이 마모돼서 인젝터에서 분사를 하고 난 나머지 양을 얼마만큼 연료 탱크로 다시 리턴 시키는 양을 양이 얼만가 이걸 또 측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연료 인젝터에 보면 그 조그만 가늘어난 호스가 있는데 그 리턴 호스에서 과연 그 인젝터에서 누설되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게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턴 양이 많다 보면 고압 펌프에서 저압 펌프에서 연료를 많이 밀어주기는 송출량이 많지만은 고압 펌프에서 생산되는 양은 지극히 적습니다. 적은 연료 양을 가지고 압력을 높여서 인젝터에서 분산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그냥 누설이 되게 되면 이상 누설되게 되면 이게 또 연료 공급이 약 한 60km, 뭐 70km 아니면은 평지에 조심스럽게 가게 되면 체크가 되질 않는데 특히 오르막길에서 웅 하고 가속을 할 때 또 고속주행을 할 때 이럴 때 특히 경고등이 깜빡깜빡하면서 어쩌면 시동도 꺼질 수도 있고 어쩌면 출력이 뚝 떨어져서 운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떠드는 차도 있어요. 그럼 또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게 되면 걸어서 출발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료 공급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연료 지금 현재 고압 펌프 하고 연료 필터를 다 교체를 해온 상태예요. 우리가 스캐너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 레일 압력과 목표 레일 압력 두 가지 값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실제 레일 압력하고 목표 레일 압력하고 똑같이 이렇게 상승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목표 레일 압력을 예를 들어서 1000바다 그러면 실제 레일 압력이 한 900에서 850에서 900바 정도로 쭉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연료 공급 이상이라는 고장 코드가 뜨게 되면서 차가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캐너를 가지고 또 지금 연료 공급 이상이 있는지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보고 고압 펌프가 지금 교체된 상황으로 우리가 또 한번 보고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 인젝터 연료 누설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연료 필터가 지금 이제 신품으로 교체된 상태고, 두 번째는 저 고압펌프 보이시죠? 고압펌프도 지금 교체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인젝터 누설 검사. 두 번째 키포인트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서 설치해 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인젝터 노즐에다가 니튼 호스에다가 지금 그 호스를 이렇게 다 지금 설치를 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동을 한번 걸어서 1번 그 누설된 연료는 얼마고, 또 2번은 얼마고, 3번은 얼마인가, 또 4번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네 개 다 1번, 2번, 3번, 4번 인젝터가 똑같이 양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그 수치면 정상으로 판단을 하지만 다른 이제 고압펌프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점검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번째 키포인트로 지금 연료 그 인젝터 누설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리턴 양을 체크를 한번 해보기로 하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서 자, 리턴 양이 얼마나 그 편차값이 생기는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번, 2번, 3번, 4번.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기포가 안 오르기 때문에 연료 양이 얼마나 오르는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고 지인 단계로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보장 코드. 연료 공급 이상. 그렇죠? 연료 공급 이상 떴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값을 볼게요. 연료 레일을 그 실제 레일 압력하고 목표 레일 압력치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게 실제 레일 압력이고요. 이게 지금 목표 레일 압력입니다. 자, 목표 레일 압력.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제 레일 압력과 목표 레일 압력 값이 두 개가 약 한 편차 값은 한 50바 정도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동을 걸어서 우리가 그 고속주행을 해봐야 되지만 고속주행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연료 공급 이상이 떴기 때문에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정시키고 그래프로 봅시다. 똑같이 올라가죠, 산이. 네. 자, 이렇게 똑같이 편차값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속주행을 하다든지 오르막길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받게 되면 연료 인젝터에서 분사량이 아주 양이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또 그 인젝터에서 리턴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고압펌프가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연료 공급 이상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저쪽에 우리 그 실험용 또 비커 쪽으로 한번 이동하죠. 자, 지금 우리가 저쪽에 지금 스캐너 바로 진단하고 이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4번은 넘칩니다. 자, 1번, 2번, 1번, 2번 양은 정상이죠? 그런데 3번 어떻습니까? 3번 양은 거진, 꽉 찼죠?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지금 흘러내립니다. 넘쳐서. 자, 시동을 다시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저쪽으로 한번 가서 이걸 가지고 한번 비워볼게요. 자, 이게 1번입니다. 1번을 뚜껑을 내려서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자. 자, 얼마 안 되죠? 2번. 지금 이걸 꽂아놓고, 약 한 1, 2분 정도밖에 경고가 되지 않은 거예요. 2번. 자, 3번. 지금 문제는 3번과 4번이네요. 자, 3번의 양은 어쩔까요? 엄청 많죠? 자, 4번은 넘쳤어. 자, 4번.
손님. 가득 찼죠? 가득 찼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커먼레일 그 자동차를 점검을 할 때 연료 공급 이상이 뜨면 첫 번째 그 아니 모기가 많아. 첫 번째는 뭡니까? 연료 필터. 두 번째 연료 필터에서 우리가 찌꺼기를 검사를 했을 때 혹시나 이물질이 평균적으로 그냥 그 우리가 평상시에 검출하는 이물질이 나왔다면 아마 연료 필터만 교체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럼 연료 필터를 교체를 해가지고 시운전을 반드시 스캐너를 물리고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거기서 작업이 종료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그래도 들어온다 그러면 방금처럼 인젝터 리턴 그 양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럼 이 리턴 양을 체크를 해서 어떤 인젝터가 이렇게 리턴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그 인젝터만 전체 갈 필요 없어요. 그 지금 이 차는 3번과 4번 실린더 인젝터 두 개만 교체하면은 정비가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료 필터에서 찌꺼기가 혹시 쇳가루가 나왔다 그러면 인젝터 그 리턴 양도 검사를 하지만 또 다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고압 펌프가 마모가 돼서 이게 쇳가루가 검출이 돼서 연료 필터에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료 필터 하나 그 내부의 이물질을 가지고도 고장 원인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봉고3는 지금 인젝터 그 리들이 많이 마모가 돼 가지고 리턴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거기에서 이렇게 연료가 누설되어 버리니까 고압 펌프에서 실제적으로 그 압축을 시켜서 커먼 레일에다가 연료를 이렇게 송출하는 그 연료량은 대단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쩐다? 고속 주행에서 연료가 딸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비 배우시는 분들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검사를 반드시 단계 거쳐 가지고 정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연구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충성! 감사합니다.